예, 안녕하세요.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때 저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회계원리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하신 분들은 뭐 저를 처음 보시겠죠. 제 소개를 하려고 일단 빈 칠판을 띄워놨습니다. 여기는 일반 칠판은 아니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전자칠판이라는 말이 있었죠. 전자칠판으로 제가 강의를 사실상 처음 하고 있어요. 옛날에 뭐 OT를 뭐 어디선가 뭐 30분 정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강의하는 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다 일반 녹색 칠판 있죠? 그거로 설명하다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여러분한테요. 뭐 저한테도 뭐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확실한 건 여러분한테 좀더 가독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흰 종이를 펼쳐놓은 이유는 칠판에다가 이제 OT를 한 5분이나 10분 하려고 합니다. 뭐첫 시간답게 OT를 하려고 하는데 예,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제 이름이겠죠. 박종화. 글씨가 뭐잘 써지네요. 아무래도 뭐 처음 저도 요 시스템을 접하다 보니까 초반엔 좀 우왕좌왕 할수 있어요. 우왕좌왕 뭐 그러니까 뭐 펜, 뭐 지우개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뭐 언젠간 적응이 되겠죠. 한 10분 지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박종화 회계사이고 그다음에 뭐 3일 회계법인을 쭉 다니다가 한 8년 다녔나? 지금 이제 조그만 회계법인이 있어요. 뭐 신우 회계법인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제 책을 보면은 뭐 책은 뭐 이겁니다. 뭐 매년 책 색깔이 바뀌는데 뭐 내용도 뭐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기출 문제는 뭐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내용도 조금 조금씩 뭐 바꿔놓고 있죠. 뭐뺄거 빼고 뭐 넣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거기 가면 이제 양력이 써 있어요. 저도 뭐 보면 저는 이제 보면서 할 필요 없지. 저는 뭐 당연히 제가 쓴 거니까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3일 회계법인 다녔다가 지금 조그만 회계법인에 있다. 그리고 뭐 CNC 인터내셔널에서 뭐 사외이사라도 재직 중이고 재직 중이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어색하죠. 사외이사니까 회사 밖에 이사입니다. 가끔 회의하러 가고 그다음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튼 월급은 잘 꼬박꼬박 잘 들어보이고 또 오늘 네, 월급 받는 날이네요. 그날 네, 하여튼 거기서 월급을 주는 날인데 거기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뭐 재물 손해사정사 강의도 2015년부터 제가 했으니까 벌써 6년째인가요? 하여튼 꽤 오래 했고요. 그렇게 오래된지 저도 몰랐는데 아무튼 꽤 오래 했고 그다음에 금융연수원, 뭐 국세청, 뭐 CF 아카데미 등등 강의를 많이 합니다. 뭐 메가스터디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하다가 뭐 잠깐 쉬고 있는데 다시 하게 될 겁니다. 메가스터디 하다가 뭐 쉬게 된 배경은 뭐 굳이 제가 여기서 하긴 좀 그런데 또 여러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오씨 뭐 잘렸나? 이럴 수 있는데 잘린 건 아니고 잠깐 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소송 비슷한 게 들어와가지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에서 야씨 니 우리 시 근데 왜딴딴데 가서 강의하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 소송 가자 했는데 소송 가서 뭐 이겨봐야 뭐 좋을 게 없더라고요. 괜히 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고 진이 다 빠지고 그래서 그런 뭐 짜잘한 거에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손을 들었죠. 그래서 더럽다 하면서 1년 6개월 쉬고 있습니다. 하다 뭐 내년 3월 되면은 다시 거기서 강의를 시작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동그라미인데 잘안 써지네. 후또이 그다음에 한메일.net입니다. 요즘 은근히 한메일 쓰신 분이 잘 많이 없던데 저는 하여튼 뭐 바꾸는 거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메일 썼는데 계속 그것만 쓰고 있죠. HUTTOI입니다. 또 이메일 주소 잘못 적으면 안 되니까 HUTTOI입니다. 후또이 해서 뭐 일본 말인데 뭐 뜻을 알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기다가 질문을 하시라. 물론 더 좋은 것은 그 인스티비 사이트 가서 뭐 질문 올리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 올리면은 더 좋은 점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볼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질문 하는구나. 나는 공부가 많이 됐는데 쟤는 이거밖에 안 됐네.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또 자극도 받을 수 있겠죠. 야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쟤는 야 이상한 내가 알아먹지 못한 질문 하고 있네. 열심히 해야지. 뭐 등등. 하여튼 뭐 공유가 되면은 다 좋은 거겠죠. 나는 공유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 그럼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질문 마시고, 그래서 학습 질문이겠죠. 가끔 가다가 뭐 다른 책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뭐 제가 뭐 답변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제가 천성이 좀 착하다 보니까 보통은 합니다.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굳이 다른 책뭐 갖고 와가지고 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그냥 뭐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뭐 제가 시간이 뭐 너무 뭐 한가하면 제가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책 질문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마음이 약간은 뭐 심란할 때도 있죠. 아무튼 뭐 그런 분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반복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거 갖고 다른 책 갖고 막 10번 이상 질문해. 그럼 제가 짜증나겠죠, 그렇죠? 제가 아, 죄송합니다. 오늘 잠을 못 잤나 이렇게 시크하지. 그래서 질문하시라. 우리는 이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회계의 원리.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 회계의 원가 관리 얘기입니다. 뭐 기본 이론이죠. 그냥 기본 이론이다 씁시다. 또 지워야 되나? 그래서 기본 이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플러스 알파로 기출 문제 풀이, 기출 문제 풀이 이제 강좌가 있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기에는 물론 교재 다 있는데 풀어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찍었죠. 다만 작년에 찍었기 때문에 2020년 강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또 당연히 2020년 강의를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찍을 겁니다. 찍을 예정인데 뭐 머지않아 찍겠지. 찍겠죠. 머지않아서.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난 회계 원리를 들었어. 아,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 가끔. 바로 이거 듣고 야 나 회계 원리 있는지도 몰랐어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회계 기초 공부하는 거. 회계 기초.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회계가 이제 재무회계라고 있는데 그 재무회계 공부하는 거요. 우리가 회계 공부한다 하면 재무회계인데 그거 공부하는 거죠. 회계 장부 공부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 하는 건데? 얘도 재무회계가 있어요. 재무회계. 뭐야? 업그레이드판입니다.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가 있습니다. 원가 관리 회계에서 뭐 재무 회계는 아까 말했지만 회계 장부 공부하는 겁니다. 요게 메인이죠. 한 80%, 85%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 비중이. 요건 이제 15% 나와요. 평균. 물론 많이 나올 때는 25%, 적게 나올 때는 10%도 나오는데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하여튼 평균 15% 나옵니다. 뭐 강의 비중도 뭐 대략 그렇게 하겠죠. 뭐 적어도 80% 이상은 강의할 것이고 이거는 뭐 15%에서 뭐 15% 뭐 많으면 20% 정도 강의는 할 겁니다. 하여튼 이건 출제 비중이 그렇다. 출제 비중이 그렇다. 이거는 회계 장부다. 이건 뭐야?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원가 계산.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제품 원가 계산. 제품 원가 계산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관리에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원가 제품 원가 계산은 뭔지 알겠죠? 초코 파이를 만들었는데 원가 얼마냐? 제품 원가 얼마냐? 만일 100원이 나왔어. 이걸 비롯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판매가도 결정할 것이고 뭐 이런 게 다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에게 관리에게입니다. 뭐 관리에게는 뭐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뭐 이런 거겠죠. 의사결정이니까 만약에 어떤 놈이 우리한테 물건 판대, 우리 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주문이 들어왔어. 자기들이 사겠대. 우리가 그럼 팔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다 의사결정이겠죠. 무궁무진한 의사결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원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한 그 회계, 재무회계인데 이거는 이제 이걸 안 쌓고 넘어가면은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지만 대학 때 회계를 들었어. 뭐 그런 분들은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먹는 얘기죠. 이미 그런 분들은 회계원리를 안 들어도 되는 것이고 회계 처음 한다?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뭐 차변, 대변. 여러분 모르잖아요. 만약에 회계원리 안 들었으면은 나는 차변되면 알아. 그러면은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문제풀이도 당연히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반드시 필수. 필수. 재작년까지는 여기까지 개설이 되다가 작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솔직히 기억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아, 아니군요. 3년 전. 3년 전까지는 이것만 있었습니다만은 재작년부터, 하여튼 재작년 또는 뭐 2년 전, 3년 전부터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2년, 3년 됐는데 모의고사반을 개설할까 말까 하다가 개설했어요. 근데 의외로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뭐
뭐 재물 손해사정사 일단 응시는 자체가 적으니까 알잖아요. 응시는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방 개설해봐야 뭐 얼마나 오겠어 했는데 마감이 되더라고요. 와, 꽉 찹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고 있다. 뭐 답안지 작성, 그다음에 뭐 정리용 문제 이런 거 접하러 오는 것이죠, 그렇죠? 최종 정리용 문제, 전체 이제 5회분, 뭐 4회에서 이제 5회 정도를 뭐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제가 오프라인 할 때는 5회로 구성을 합니다. 한 회당 15문제씩. 왜냐면 실제 문제가 15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적게 가면 14문제. 14문제, 15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점인 것이죠. 하여튼, 실제 문제 형식하고 동일하게 해서 5회 정도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꽤 많은 기업들이 보험사겠죠? 따로 또 의뢰를 합니다. 모의고사 출제해달라고. 그 다음 뭐 장인 최저점까지 의뢰하는 것이죠. 최저점까지. 그래서 회사마다 뭐 평균 점수가 정말 뭐 제각각인데 하여튼 굉장히 높은 평균 점수를 또 획득하는 그 회사도 있고,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또 어떤 회사는, 야, 이 회사에서는 한 명도 못 뽑겠다.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채점을 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모의고사는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봐도 뭐 나쁠 거 당연히 없죠. 답안 작성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테니까. 1회 답안 작성하자 1회. 개판입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그러다가 2회까지는 그래도 개판이에요. 근데 3회부터는 점차 나아지다가 이제 5회쯤 되면은 제가 잔소리 안 해도 다잘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점점 나아집니다. 답안 작성이.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답안 작성 때문만이라도 10점 이상 오를 거예요, 분명히. 아까도 말했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죠. 아직은 이제 2019년까지만 올라가 있지만은 2020년 실제 기출 문제는 이제 조만간 찍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실판을 뭐 가득 채워보죠. 뭐 예습이 있고 이제 복습이 있다. 아, 요것도 궁금하신 분이 있어. 어제도 저한테 뭐 이메일 주셨으니까. 야, 이거 작년 강의 있는데 작년 강의 들어야 되냐 아니면 새 강의 들어야 되냐? 그럼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아, 이거는 이제 조만간 강의를 찍을 겁니다. 11월, 12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작년 강의 듣지 마시고 뭐 이왕이면은 지금 제가 이제 11월에 강의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새 강의 듣는 게 조금은 낫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 뭐 내용이 뭐 크게 차이 나진 않겠지만은 뭐 책은 계속 나와요. 요거 빼고. 요거 빼고는 요거는 이제 뭐몇년 전에 있는 그 책이고 이건 이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지만은 다른 거는 실제 기출을 이런 걸또 반영을 하고 하면서 내용도 뭐 추가될 때도 있고 빼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큰 개정은 없지만은 새 강의가 낫겠죠. 요거는 언제 듣냐? 요거는 보통 이제 3, 4월 정도에 제가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이제 스케줄에 따라 다른데 왜냐면 제가 1, 2월 이제 회기사기 때문에 1, 2월은 정말 죽음입니다. 죽음. 뭐 원래는 이제 3월까지 바쁜 건데 3월부터는 또 워낙에 강의가 많다 보니까 제가 회계법인에는 어차피 뭐 자유롭게 뭐 회계법인 가는 거니까 1, 2월 달에는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회계사 일을 본업에 충실하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강의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는 이제 3월부터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반은 뭐 시험에 임박해서 뭐 5월 정도? 그래서 뭐이 정도? 뭐 늦으면은 뭐 6, 7월. 근데 이제 그건 또뭐 실제 시험 날짜랑도 맞춰서 하는 거니까. 뭐 6, 7월이 될 수도 있고요. 또뭐 그런 그 정도가 이제 강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습 복습 있는데 복습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습은 전혀 하지 마세요. 예습을 하는 거는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대충 안 하죠. 대부분 다안 합니다. 거의 다안 하는데 가끔 하신 분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잘하자. 다그 가만 1일 이내로. 근데 우리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2일 이내로. 우리 직장인이 아닌 강의야.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강의야, 회계사 강의야 그러면은 반드시 하루 이내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뭐 술자리도 가져야 되겠고 뭐 일도 또 빡칠 것이고 해서 48시간 이내로 복습하자. 그 넘어가면은 다 까먹어요. 내가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다 까먹어. 마치 수업을 안 들은 것처럼 거의 그 정도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더할 얘기가 또 있나 또 봅시다. 또 봅시다. 요런 얘기 또 보시죠. 이제 계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행스럽기도 이런 문제는 우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딱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2017년에 아주 그지같이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뭐 세무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야 세무사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올해는 폭탄인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출제 위험 문제일 것이다. 아마도 누가 출제하냐에 따라서 뭐 문제 난이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거든. 그래서 센스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문제를 내고 오는 거예요. 2017년이 그랬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문제도 한 문제도 했어. 물론 5점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로 당연히 역시 예상대로 한 번도 이런 문제 안 나왔고 100%다 계산 문제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난이도는 2017년 빼고는요 다 이제 무난하고요 무난하고 그다음에 2020년은 조금 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그렇죠? 올해 2020년에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데 2020년 가장 최근 문제는 조금 더 쉬웠습니다. 상중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제 그 거기서만 중이 수업 시간에 하는 뭐 일반적인 평균적인 난이도가 이제 중이다 하는 것인데 요번에는 이제 하짜리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 상중하로 볼때 쉬운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래서 평균 점수가 아마 좀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계학이, 그러니까 제가 뭐 등장하기 전후 하면 굉장히 뭐 민망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2015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 전까지의 그 회계학의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회계학은 이제 꽈랑만 넘자. 그리고 합격자 평균 점수가 회계학이 40점 초반이었습니다. 40점 초반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꽈랑만 넘으면은 재물손해사정자 시험 붙는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등장했죠. 제가 등장했죠. 아, 민망해라. 그래서 평균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학이 거의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전략 과목으로 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가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제 잘난 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라. 점수는 잘 따라오시면 보장이 돼 있다. 뭐잘 나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70점대. 그리고 요즘에 80점대도 많습니다. 저한테 따로 뭐 이메일 쓰시면서 네 수업 열심히 들었더니 뭐80몇점 맞았다 이런 분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점대 맞으면은 아주 잘했다라고 명함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뭐 열심히 하셨네 이 정도지. 이제는 80점대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물론 어디선가지 90점대 이상도 나오겠지만은 뭐 그런 분들은 지금 한 번밖에 제가 접하지 못했었고 하여튼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70점 이상은 거의 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부족하다 하신 분들이 뭐 60점대. 거의 뭐몇 회도 못했어. 뭐 기본서만 뭐몇번못 봤어. 그런 분들이 50점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꽈락은 잘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쉽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회계학을 어쨌든 우리가 이걸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최소한 회계 원리, 그렇죠? 회계 원리를 들었다라는 건데 회계 원리 들으면 이제 차변 대변이 있잖아요. 차변 대변. 차변 대변으로 제가 강의를 하긴 하겠지만은 거의 모든 문제는 차변 대변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15문제가 있다. 차변 대변 분기라고 하죠. 그 회계 처리 없이, 그 분기 없이 15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두 개 빼고는 그 한두 개가 문제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 내용에서 한두 개. 그뭐 대손 충당금, 제품 보증 충당금 하면서 이 충당자 들어가는 그쪽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회계 처리로 풀 수밖에 없는 탑픽이고 나머지는 막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요령으로 푸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특히 다른 회계학 수업 듣다가 넘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야 광명을 찾았네 이러면서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오씨 제 회계 처리 안 하는데 불안해 죽겠어.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죠. 제가 처음 왔을 때 2015년은 저를 처음 봤으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회계학 강사가 회계 처리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수업 시간 한다고 했어요. 회계 처리 없이 뭐 문제 풀수 있다고 막 하는데 막 거짓말 갖고 하는데 실제로 다 입증이 됐잖아요. 합격 수기 다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다 나왔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뭐 준비물 우리 뭐 초딩도 아닌데 준비물 연습장하고 계산기. 아, 계산기. 이거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계산기. 계산기는 이제 카시오 게 좋아요. 카시오 뭐 영어로 뭐 C로 시작하는 뭐 그게 있는데 이제 카시오 거 많이 씁니다. 아, 저도 지금 카시오네. 카시오. 물론 이제 카시오도 여러 개 카시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싼거 좋아하시면 싼거 사시고. 근데 아무래도 너무 싼 거는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중간 정도는 평균은 나와야 되겠죠. 너무 싼거 말고
뭐 카시오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쌀집 계산기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디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다. 쫓겨납니다. 막 쪽지 붙어 있어. 나가라고. 너 뭐하는 놈인데 시끄럽게 하냐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카시오 쓰면은 쫓겨나진 않는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저도 뭐 처음인데 뭐잘 제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좀더 가시죠. 이제 현금 일장 가는 겁니다. 일장 가는 겁니다. 일장이고 화면에 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럼 이제 1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강의를 제가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시험이 뭐가 나오냐? 퀘스천. 퀘스천에서 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야, 금액이 얼마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다른 거낼게 없어요. 낼게 없습니다. 뭐 교재에 있는 거요. 제가 필요한 것만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굵은 색으로 써 있습니다. 여긴 잘안 보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시지만은 우리 책에는 명확하게 제가 굵은 색으로 잘 해놨으니까 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잘 집중하면 다 보여요. 굵은 색이. 그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토픽 가면은 비록 굵은 색으로 핵심을 제가 정리해놨지만은 심지어 그것도 안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것을 잘 체크를 하시라. 체크를 잘 하시라. 그냥 넋놓고 팔짱 끼고 거만하게 수업 듣지 마시고 제가 강의를 한거안한거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한 거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한 거만. 안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게 귀찮으면 굵은 색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굵은 색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탑픽, 현금이 얼마냐라는 것인데 우리 회계 원리를 듣고 오셨잖아요. 그럼 현금에는 보시다시피 현금이 있고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네가 이거 시험에 나온다며 그러면 현금이 얼마냐, 현금성 자산 얼마냐 이렇게 시험 나오냐?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묶어서 나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지.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지. 요 박스를 보시면 되겠죠. 요 박스에 뭐 핵심이 다 있습니다. 먼저 현금입니다. 현금인데 박스 보시면 돼요. 지폐, 주화. 지폐 모르는 사람 뭐 있어? 종이돈, 주화는 뭐예요? 동전이지 뭐 동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 돈도 포함입니다. 외국 돈도 포함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달러 갖고 있어. 근데 환율이 뭐 1,000원입니다. 달러당 뭐 1,000원이요. 그렇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곱하셔야지. 곱하시면은 10만 원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현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달러가 나오지 시험에는 엔화 뭐 이런 거안 나와요. 뭐 파운드 이런 거안 나옵니다. 그냥 달러가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곱하셔서 하시면 되겠다. 뭐 소액 현금은 이제 우리가 시재액 이런 말도 쓰세요. 시재액.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다. 그냥 간단하게 개념 잡으려면은 우리 회사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소액 현금 또는 시재액 이런 말입니다. 시재액. 당연히 회사가 지금 서랍 속에 갖고 있는 현금도 당연히 현금이지. 그다음 전도금은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 싸준 겁니다. 아, 본점이든 지점이든 다 같은 회사잖아요.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전도금입니다. 그래서 뭐 뜻은 제가 다뭐 참고로 설명드린 거지만은 우리는 이게 현금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보니까 왼쪽에 통화가 있고, 통화 대용 증권이 있고, 요구불 예금이 있는데,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거야? 했을 때는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 요구불 예금이 이두 가지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이게 통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통화 대용 증권은 뭐냐? 다 어딘가에 써 있겠죠. 통화 대용 증권은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수 있는 것. 이게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각종 수표입니다. 각종 수표. 각종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죠. 우리 수표 갖고 은행 가서 지폐로 바꿔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 각종 수표가 가장 대표적인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수표에서는 이건 또 제외입니다. 선일사 수표는 또 제외야. 제외. 그러니까 선일사 수표는 뭐냐? 여기다가 한번 써보죠. 수표를 이제 우리가 발행했다는 게 이제 수표를 줬다는 겁니다. 수표. 그럼 이제 수표를 발행한 날에 날짜가 써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뭐 1월 5일이야.
지금 2020년인데. 그럼 그 발행일이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어? 금액은 뭐 100만 원. 그럼 수표를 가진 사람, 받은 사람은 이거 갖고 은행 가서 집해 달라 하면 은행이 주겠습니까? 발행일이 미래인데? 그럼 이거는 일종의 뭐 어음 성격이죠. 어? 만기가 있는 어음의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즉시 현금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표 중에서는 선일자 수표가 유일하게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일이 미래인 일종의 채권, 어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편한 증서는요, 우편한 이렇게도 나오고, 어떨 때 우편한 증서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일종의 수표예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받아봤습니다. 어떤 놈이, 안 친한 놈이, 아우, 자기가 형, 나 출장 가는데, 몽골로 출장 가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편한 증서 3만 원 하고, 다 선물을 주더라고. 2만 원짜리. 비누. 비누 왜준 거야? 아무튼, 합쳐서 그 당시에 5만 원 줬죠. 제가 언제 결혼했지? 10년 됐군요. 하여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짜증내면서 우체국 가서 돈을 바꿨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받아가라라고 우편으로 날라온다 이거죠. 야, 우리 은행 가서 배당금 받아가라. 이런 것이죠. 뭐 요즘은 다뭐 계좌 이체로, 다 이제 계좌로, 증권 계좌로 다 입금이 되고 하겠지만은, 옛날 적에는 다 실제로 우리 은행 가고 국민은행 가서 배당금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금 받아가라라고 하는 통지표. 당연히 현금화할 수 있죠, 즉시.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포인트지.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어떤 채권의 이자표. 만기가 도래한 어음 이렇게 해서 뭐 어음이든 어떤 채권의 이자표든 간에 즉시 만기 됐으니까 다 즉시 현금화 된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불 예금은 제가 밑줄을 그은 거잖아요.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통 예금. 우리 보통 예금은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제 아들도 있는데 하여튼 보통 예금은 그래서 보통 예금은 다 아실 겁니다. 언제라도 입금 출금이 자유롭죠. 당좌 예금은 당연히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5분, 10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조만간. 빠르면 이번 시간, 뭐 늦으면 다음 시간. 아마 이번 시간에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할 거니까 이거는 일단 키핑.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은요. 중간중간에 이제 굵은색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일종의 뭐 채권이다. 그럼 여기 뭐 매출 채권이나 뭐 미수금과 같은 채권 써놨는데 그런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발행일이 미래니까 뭐 일종의 채권, 어음의 성격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지. 이게 뭐 매출 채권 간다, 미수금 간다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뭐라 했냐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그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연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런 게또 중요한 거죠. 현금이 되는 게또 중요하면은 현금이 안 되는 것도 또 중요하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갑을주. 우리 임직원들한테, 그쵸? 직원들한테 월급을 땡겨서 막두 달치, 세 달치 막준 겁니다. 그럼 갑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거지 뭐. 빌려준 거죠. 그쵸? 빌려줬으니까 뭐 대여금과 같은 채권이겠죠. 채권. 그래서 뭐 갑을증은 뭐돈 빌려준, 월급을 빌려준 그런 개념인 거기 때문에 채권이 됩니다. 현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차용증서. 웃는 이유는 제가 이제 조만간 쓸 거거든요. 조만간 이제 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또 뭔가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금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또 특수한 계좌, 뭐 차용증서를 또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용증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특히 뭐집살 때, 뭐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돈 빌리고 뭐할때 차용증서 주고받고 하잖아요. 내가 뭐 빌렸다라는 그런 증서죠. 그럼 이건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채권인 거 되겠죠, 그렇죠? 내 차용증서 받았어. 응? 그럼 이제 채권인 거, 채권. 어? 우표는 아닌 거다 알잖아.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정부가 발행한 우표입니다. 그래서 우표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표랑 비슷하게 생긴 거. 정부가 발행한 우표인데, 실제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거기에, 여기 위에 붙어 있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하여튼 수입인지 붙어 있습니다. 우표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부도수표. 내가 수표를 받았어. 근데 그게 부도란 수표야. 물론 이제 부도수표의 정확한 상황은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것인데. 어쨌든 어감상 뭔가 현금이 아닌 것 같잖아요. 부도란 수표.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란 수표. 가짜 수표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금이 아니겠죠.
그다음 뭐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 이것도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제 얘기네. 제가 차용증서 조만간 이제 쓸 거고. 그리고 내일 모레 정도에 또 뭔가, 그쵸. 이제 뭐 대출, 그럼 이제 뭐 받을 것인데. 뭐 그래요. 뭐 개인한테 뭐 빌리고 지금 뭐 은행 가서 뭐 대출 받고.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요즘 최근에. 하여튼 뭐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담보 잡혔으니까 이 예금을 내가 바로 빼낼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못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현금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현금이 아닌 게 그게 더 이제 중요하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요거는 하나 보시죠. 사용 제한 예금은 어차피 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단기 금융 상품 또는 장기 금융 상품으로 구분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차피 뒤에도 나오는 겁니다. 차입부 담보 잡힌 기간이 뭐 6개월이야. 그러면 어쨌든 현금은 아니다. 우린 거기까지 사실 아시면 되는데 담보 잡힌 기간이 뭐 6개월이면 단기 금융 상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차입부 담보 잡힌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년 넘어가 2년이야. 뭐 장기 금융 상품 이렇게 해서 회계를 우리 지금 이 기본 이론 들었다는 얘기는 회계 원리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그럼 그런 분들은 기본이 있잖아요. 단기 돼 있으면은 유동이고 장기 돼 있으면 비유동이고 단기 장기 기준은 1년 기준이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차입부 담보 잡힌 기간이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근데 뒤에는 또 나올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제 현금을 배웠고 이번에 이제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인데 얘는 여기 뭐써 있죠.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금융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상품.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그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필기를 할게요. 금융상품은 계정 과목을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금융상품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될 텐데, 그러면 장기 단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한 1, 2분 전에도 뭐라 했습니까? 1년 기준. 정확하게는 이제 결산일 기준입니다. 그럼 결산일.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다. 그 정기예금인데 지금 결산일. 2020년 뭐 12월 말이야. 그럼 2020년 12월 말로부터 정기예금이 만기가 6개월 남았네. 단기 금융상품. 장기는 뭐겠어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 도래. 지금 결산일 2020년 12월 말이야. 그때로부터 만기가 뭐 1년 6개월 남았네.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금융 현금성 자산이 이건데요. 얘는 from 취득일. 제가 말로 한 거죠. 알자가 빠졌네. 하여튼 from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한다. 뭐 위에도 써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결산일 기준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는 취득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라라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초단기 금융상품은 현금으로 간주하겠다. 그게 현금성 자산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여기도 써 있잖아요. 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상한일이 뭐 만기죠. 그래서 3개월 이내가 포인트가 됩니다. 뭐 뒤에는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건 필요 없고. 환매체란 어떤 채권이다. 환매체 궁금해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그런 거를 아실 필요 없고 어떤 금융상품인데 역시 3개월 이내다. 그럼 걔는 현금성 자산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할 점은 현금성 자산 되려면은 보고기한 종료일 이게 뭐예요? 결산일이죠? 12월 말. 우리 시험은 당연히 1월 1일부터 12월 말을 가정하는 그런 사업연도를 가정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가끔가다 막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이 문제 사업연도가 1월 1일, 12월 말안 됐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지.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 얘기 없으면은 그렇게 보고 푸는 거예요. 1월 1일, 12월 말이고 결산일은 12월 말이고.
그렇게 놓고 푸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까칠하게 구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쵸?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시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인 걸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뭐 이상한 거 갖고 박박 우기면 안 됩니다. 취득일, 결산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으로 한다. 아까 했던 얘기죠. 난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럼 이제 보시면 알겠죠. 보십시다. 요거 보시면 알겠죠. 취득일이 이때입니다. 만기를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금융상품은 만기가 이때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현금이냐 뭐냐 했을 때 먼저 현금인지 먼저 따져야 되겠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냐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어디 갔어? 예, 그쵸. 여기까지. 그러면 11일, 12일, 3개월 이내네요. 그러니까 걔는 현금성 자산이 맞네요. 됐죠? 두 번째 금융상품 만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두 번째 금융상품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취득일로부터 만기. 참고로 이번에 금융상품 그럼 뭐가 있습니까? 현금은 아니야. 탈락이죠. 그럼 그때는 뭐예요? 결산일을 보는 거예요. 결산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이기 때문에 얘는 단기 금융상품 된다. 그러니까 먼저 현금인지를 보고 취득일 기준으로 현금이 아니면 그때는 결산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내냐 이후냐 해서 단기 또는 장기 금융 상품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박스 밑에 또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는 금융 상품 일지하는 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현금이잖아요. 현금인데 사용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있었잖아요. 뭐 사용 제한 예금. 예금, 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같은 요급을 예금인데 사용이 제한돼 있대. 차입부 담보 잡힌 예금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즉시 현금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담보 잡혔으니까. 그래서 사용이 제한돼 있다라고 하면은 현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역시 차입부 담보 잡힌 금융 상품을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좌 거래, 당좌 거래를 할 텐데 이 당좌 거래. 잠시만요. 이제 공간을 보고 공간이 부족하면은 그럼 요거 여기에다가 뭐 필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고 쉬는 게 좋겠습니다. 당좌 거래까지 하고 쉬는 게 좋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공간을 이렇게 쭉 확보하고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강의를 할게요. 뭘할 거냐? 뭘할 거냐? 글씨를 조금 작게 적어야 되겠네요. 당좌 거래. 당좌 거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공간이 약간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글씨를 작게 적는데, 여기 이제 회사가 있고요. 글씨를 작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가 있고,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세 마리가 등장해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요. 당좌 거래 뭐 하는 건데? 당좌 거래가 당좌 어음, 당좌 수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음 수표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당좌 어음, 당좌 수표 거래를 지금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분기 등록 나오고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분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다음을 분기하시오? 이런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2015년 처음 강의할 때부터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6년 내내 한번더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는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회계 처리는 왜 하는 거예요? 거래를 이해하려고 또는 그뭐 계정 과목 이해하려고 회계 처리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막 회계 처리로 막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시험에 고득점이 안 나오지. 시험 뭐 합격은 할수 있겠지만은 고득점은 안 나올 겁니다. 예, 회계 처리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 처리는 제가 보여는 드리되 절대로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항상 핵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당좌음, 당좌 수표 거래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일단 1번. 당좌 예금을 입금합니다. 여기 이제 숫자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숫자 뭐 100만 원써 있으니까 뭐 100만 원 씁시다. 100만 원을 입금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입금하면은요, 나중에 이 100만 원 가지고 당좌음, 당좌 수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금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 쓰기도 민망하지만은 뭐줄 거예요. 2번 같은 거는 뭘 주냐면은 당좌 어음 용지, 당좌 수표 용지를 준다. 당좌 어음 용지,
당좌, 뭐 수표 용지. 용지를 뭐 주겠죠, 은행이. 다만 얘는 하고 싶은 얘기가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백지원, 백지수표처럼 금액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은 요 금액에 맞춰서 이제 상품을 이제 12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분기를 한번 봅시다. 당좌 예금 100만 원 입금한 거. 분기 이렇게 하겠죠. 차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현금이죠. 비록 분기는 이렇게 하겠지만은 얘는 현금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도 현금이고 대변도 현금입니다. 그럼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회계팀이 관리 목적상 하는 겁니다. 관리 목적상. 우리가 현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표도 있고, 뭐,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이걸 다 관리 목적상 이렇게 따로따로 분기할 뿐입니다. 다만, 재무제표 보는 자들은 관심 없다. 어차피 다 같은 현금 아니야? 길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현금을 빼내서, 이 당좌 예금 통장에다 돈 집어넣었다 이거죠. 자산에. 우리 분기는 아셔야 되겠죠. 까먹으신 분이나 자산가 비용의 증가는 차변. 부채 자본, 다시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반대죠. 자산가 비용이 감소는 대변, 부채 자본 수익이 감소는 차변. 이거 지금 모르신 분들은 지금 이 강의 들으면 안 됩니다. 다시 회계 원리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짜잘하니까 설명 안 했지만은 당좌 개설 보증금을 납입을 합니다. 뭐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집어넣고 이제 다시 그러니까 당좌 예금도 집어넣고 이제 보증금도 따로 예치하는데 이거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분기를 하지만은 이제 장기 금융 상품 소속이다. 소속은 이제 장기 금융 상품 소속이다. 금융 상품. 왜냐면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는데 보통 1년 안에 해지를 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융 상품이 되겠죠. 그다음에 상품 120만 원 외상 사면 이렇게 하겠죠. 차변의 상품. 그러면서 이제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겠죠. 외상 매입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매입 채무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하고 매입 채무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 상품이라는 자산, 그 다음에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외상 값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뭐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지금 어음수표를 통해서 편리하게 거래를 하려고 어음수표 거래, 당좌 거래를 지금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다가 4번은 자리값이니까 내가 쓰겠습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이거죠. 얼마를? 120만 원을 발행했다. 그러지 5번은 상황적으로 이제 지급 제시하는 거 지급 제시. 5번 지급 제시 뭐냐? 야, 지폐로 줘. 우리 120만 원 지금 수표 받았는데 줘 이겁니다. 그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그 당좌 수표 용지에다가 또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수표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당좌 이 수표 빈 종이에다가 120만 원 써서 주는 거예요. 그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교부했다, 지급했다, 줬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얘가 이거 갖고 지폐로 달라고 하겠지. 그럼 6번은 뭐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지금 우리는 당좌 예금 통장에 100만 원밖에 돈안 넣었어요. 근데 얘가 120만 원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 오, 그래? 너 부도. 너 부도. 이렇게. 회사 너 부도.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기 때문에 당좌 차월 한도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하신 분이 많잖아요. 일단 통장 개설해놓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거기서 돈 빌리려고 이렇게 하는 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야 회사가 장사하다 보면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데 바로 이제 당좌 예금 잔액 부족하다고 바로 부도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도를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50만 원까지는 수표를 추가로 더 발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150만 원까지 수표를 발행했을 때 지급 제시 150만 원 하면은 150만 원 지급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잔액이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까지는 추가로 더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유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그 이제 부도가 안 나는 상황이죠. 왜? 50만 원 한도로 당좌 차월 한도 계약만 했기 때문에 야 120만 원 수표 발행했어? 그럼 120만 원 지급 제시하면 120만 원 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 그럼 수표를 요거 이제 발행했을 때 분기가 되느냐? 수표 발행했을 때 분기가 되느냐? 갚았으니까 매입 채무 또는 외상 매입금이 사라지겠죠. 부채가 줄어들면서
당좌예금이 120만 원 날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좌예금이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잔액이 100만 원 날라가는 것이죠. 그 수표가 아까 현금이다 했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수표는 당좌예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현금이 사라지면서 20만 원 돈 빌려 쓴 거니까 당좌 철이다라고 하는데 걔가 소속이 단기 차입금 소속이다. 돈 빌리는 개념이잖아요. 단기 차입금. 회계팀은 당좌 차월이다 이런 말을 쓰겠지만은 어쨌든 재무제표는 단기 차입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당좌예금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좌예금 이제 빵꾸 난 것이 당좌 차월인데 걔는 재무제표의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한 대까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한 대까지만 필요한 거 있나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뭐 따로 뭐 볼 건 없고 여기서는요. 어차피 제가 지금 쭉 한 것들이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표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 표까지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했는데 남는 거는 박스예요. 박스. 당좌예금은 뭐라 했습니까? 그래봤자 걔는 현금이고 당좌차월은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다 정리했죠. 정리했습니다. 단기차입금이다. 그리고 당좌예금은 원래 현금인데 다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 된다고 했었죠. 사용 제한 기간은 사용 제한 기간 이것은 이제 결국 사용 제한됐다는 것은 차입부 담보 잡힌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당좌개설보증금은 이제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될 텐데 보통 이제 1년 안에 해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비록 내 돈이지만은 사용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는 거니까 일종의 뭐 담보 잡힌 개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도 해지를 보통 1년 안에 안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었지만은 장기금융상품. 그래서 쭉 거래를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다 핵심들을 다 설명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